이만 큰 거예요? 예. 이게 아마 두 가지만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잡아도 끝이 없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가 고향인 뉴트리아는 늪이나 연못에 서식하며 최고 10kg, 최대 1m까지 자라는 초대형 쥐. 진짜 너무 크다. 어마어마한 크기는 물론 사람을 향한 공격성까지. 그야말로 육중한 공포 그 자체. 그런 녀석의 발 모양을 살펴보니 날카로운 앞발과 함께 물갈퀴를 가지고 있는 뒷발. 아까 따오면 안 돼요. 맞아. 분명 세종시의 논에서 확인한 족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세종시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근데? 게다가 밥도 먹고 없잖아요. 아 그렇게 밑둥을 다 잘라놓네요. 다 잘라먹어, 여기로 와보세요. 뼈의 밑단 부분만을 말끔하게 절단해내는 범행 방식 또한 아랫니와 윗니가 정확히 맞부딪히는 뉴트리아 특유의 씹는 방식이었는데. 맞네요. 마지막으로 다갈색과 황토색이 섞인 뉴트리아의 털과 뭐야, 똑같죠, 세종시에서 발견된 털의 색상까지 맞아떨어지는 상황. 똑같네. 딱이네. 네,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모든 왔죠? 정황이 뉴트리아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국내에 보고된 뉴트리아의 서식지가 낙동강 유역 외에는 없다는 점. 그렇다면 녀석은 무슨 수로 이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일까? 퍼진 건가요?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이 일어난 마을 주변을 수소문하던 그때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트리아 그 저기로 가 있었죠. 하우스로 가갖고서 여기서 밀겠죠. 바로 옆 마을에 뉴트리아 사육 농가가 있었던 것. 아 그래요? 하우스가 석공이 다 이 세종시가 흡입이 되면서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났어요. 떠나간 지가 한 6, 7년 되는가 본데. 한탄이 있는 듯해 저게. 6년 전까지 2천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사육했다는 농가. 지난 1990년대 식용과 모피용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뉴트리아 사육. 하나 사육 사업이 쇠퇴하며 야생에 버려진 뉴트리아는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버렸다는데. 그 뉴트리아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웠나를. 근데 그 주변에는 나와 있었어요. 아 하우스 밖으로? 아 하우스 밖으로는 나와 있었다고요. 그런 뉴트리아가 문제의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건 전화번호가 금강이니까 여기도 좀 올라가면요 그 영대리하고 연결되는 그 냇물이 나와요. 물이 있는 곳이 주요 서식지인 뉴트리아에게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은 더할 나위 없는 이동 통로. 사육농가에서 영대리까지는 하천으로 연결돼 있었다. 문제는 일단은 우리나라 천적이 없고요. 천적이 없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년에 4번씩의 그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대 1구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관에 8시까지 모여 주시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마을 주민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탐문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혹시 뉴트리아라는 동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TV에서 들어봤지. 신촌이. 거기가 지금 이제 택지 개발 공사하고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10년 전부터 그 이 동물을 기르는 데가 있었어요. 한평생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마을 분위기. 사명감을 띠고. 낙동강 유역에서 현재 뉴트리아 포획에 애를 쓰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한마음으로 모였다. 여기는 지금 뭐 낙동강하고는 좀 이제 지형적으로 좀 다르니까 이 지형을 한번 보고. 일단은 낙동강 유역 포획단의 실제 포획 경험을 토대로
이 마을에 적합한 뉴트리아 포획법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